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유니크 토이즈. 유니크 토이즈의 마지막 유작이죠. 사실 이런 변신 시퀀스를 가진 캐릭터는 아니지만, 유니크 토이즈가 이 변신을 해냈습니다. 유니크 토이즈에서 나온 갈바트론 제품입니다. 사실 이런 갈바트론 디자인을 변신 시퀀스를 가지게끔 만들어준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구매하기 꺼려지는 그런 퀄리티들. 어쨌든 이 제품에 동봉된 부품은 일단 무기 캐논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캐논 안쪽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손등 위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살짝 껴주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안쪽에도 이렇게 도색을 해줬고, 몰드를 유니크 토이즈 같지 않게 이렇게 좀 세심하게 좀 파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무기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빠진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이런 인간 피규어 스투를 입고 있는 그런 캐릭터 하나 있고, 뒤에는 나사 자국이 그대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은 올려줄 수 있는데 팔꿈치 관절은 따로 없어요. 그리고 목은 이렇게 360도 살짝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 허리 돌아가는 가동도 없고, 발은 이렇게 쭉 뻗어지고요. 뒤로도 살짝, 그 다음에 무릎은 이 정도로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 가동은 따로 없는 그런 인간 피규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사실 퀄리티가 엄청 나쁘진 않아요. 물론 이렇게 선글라스 조금 삐뚤게 도색된 거나 이런 것만 빼면 전체적인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절만 조금 더 넣어줬으면 관절 강도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무려 통합금으로 된 이런 미사일 무기 들어가 있습니다. 합금의 퀄리티가 막 되게 매끄럽고 좋지는 않은데, 그냥 통합금이라는 사실. 이렇게 묵직하게 무기 두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망의 갈바트론.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도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유니크 토이즈스럽지 않은 그런 몰드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갈바트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떡대도 어마무시하고요. 진짜 멋있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기 같은 걸 착용을 안 시켜줬을 때약 878g 정도의 무게가 나오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저기 뿔 끝까지 약 28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생각보다 무게도 더 많이 나가고요. 크기도 28cm 정도면 전혀 작은 크기가 아닌 그런 제품인데, 이번에 유니크 토이즈 이제 마지막 제품이라서 그런지 되게 이를 갈고 나온 게 보여요. 대신에 물론 아쉬운 점들도 많아요. 일단 유니크 토이즈 갈바트론 가까이서 봐주시면, 이 얼굴 보이세요? 사실 프라이먼 갈바트론 같은 경우에도 갈바트론 자체가 못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멋있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갈바트론스럽게 나왔는데, 이 유니크 토이즈 갈바트론이 언뜻 조금 프라이먼 비슷하게 나오긴 한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눈 사이가 조금만 더 멀었으면 영화상에 나오는 갈바트론 얼굴이랑 조금 더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그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사실 그냥 이게 갈바트론이다 정도 알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기 때문에 얼굴은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얼굴 뒤에 보면은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열어서 건전지를 봤는데 AG1도 안 들어가는 더 작은 사이즈의 건전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기능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야, 이 가슴팍의 몰드 보세요. 아니, 몰드라기보단 이런 개선 같은 거에 이런 효과들 보이세요? 와. 사실 유니크 토이즈가 이런 몰드를 파주는 그런 회사는 아닌데, 되게 심심하게 내주는 그런 회사인데도, 야, 이번에는 이런 배선 같은 것들이나 케이블, 그다음에 이렇게 가슴팍 안쪽에 도색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런 덕트 비슷한 표현까지 정말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와, 그다음에 이렇게 뭐 파란색이나 금장, 포인트 도색들 이런 거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야, 진짜 이런 배선 효과들 죽인다. 이런 케이블 효과들이 진짜 정말 잘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얘네가 살짝 웨더링을 넣었어요. 기름때 효과 비슷하게. 이게 도색이 잘못 칠해진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웨더링을 넣은 건지, 이런데도 기름때 비슷하게 효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딱딱한 연질 재질로
되어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통 안쪽에 이런 케이블 효과까지 정말 잘 넣어줬는데 얘가 일단 800g이 넘어가는 무게다 보니까 합금이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무릎 같은 경우에는 메탈 파츠가 아니라는 거, 아 이런데도 좀 메탈 파츠를 넣어주면 좋은데 아 이런 곳에 메탈 파츠를 넣어뒀습니다. 여기 부품 자체가 이제 메탈로 되어 있고요. 이 반대쪽 부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 안쪽에 포인트 도색들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 보시면은 이런 발목 같은 부분이 조금 불안해 보여요. 이 축 하나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크랙이 간다거나 뭐 백화가 온다거나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대신에 메탈 파츠는 아니에요. 아, 그 다음에 이런 팔뚝. 와, 팔뚝에 이런 금색이나 이런 파란색 포인트 도색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멋있게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런 통짜 회색인 부분들은 조금은 싼 티가 나는 그런 도색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밝은 회색이 아니에요. 최근에 리뷰했었던 블랙맘바 문신스타 스크린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고요. 광도 그 스타 스크린보다는 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팔뚝에 있는 야 이런 포인트 도색들, 이런 톱날, 무기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등짝 야 이거 변신되는 트럭 다들 보셨죠? 그 트럭이 되기 위한 변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도 등짝에 등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등짐 없는 설계는 유니크 토이즈가 진짜 정말 잘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설계 자체는 진짜 유니크 토이즈가 락다운이나 아니면 기사 메가트론 되게 변신하기 힘든 친구들을 보증을 최대한 살리면서 변신 시퀀스도 잘 만들어줬는데 이번에 갈바트론 같은 경우에도 등짐 하나 없는 진짜 깔끔하고 멋진 조형 가지고 있습니다. 등판도 와 진짜 정말 잘 들어갔다. 여기도 메탈 파츠. 그리고 등판도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웨더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름때 효과 같은 웨더링이. 와 얘네가 이런 도색도 할 줄 아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케이블 같은 효과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잘 나오긴 진짜 잘 나왔어요. 대신에 여기 안쪽에 이제 변신을 위해서인지 고관절 파츠가 보이는 톱날로 되어 있고요. 아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진짜 멋있게 잘 나온 거는 인정. 사실 제가 무비에 나온 갈바트론 좋아하지 않는데 진짜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니크 토이즈 갈바트론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는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도 있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부위는 좀 한정돼 있어요. 옆에 목 부품 때문에. 그리고 위로는 이 정도 올려줄 수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숙여줄 수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움직였을 때는 앞으로는 안 숙여지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되게 빡빡한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라쳇 관절로 빡빡하게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이 부품을 살짝씩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어깨 요 정도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요. 사실 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걸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도 움직여지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는데 여기 부품이 빠지면은 이 축을 기준으로 아예 팔이 다 올라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 빠지게 그리고 조인트 부서지지 않게 이렇게 팔꿈치 꺾어줄 수 있고요. 이 정도 꺾이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부품 이렇게 빼주면은 이런 식으로 더 올려줄 수 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인트 잘 결합해서 원하시는 가동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엄지 뿌리 쪽은 이렇게 볼관절 되어 있고요. 엄지 끝에서도 이렇게 한번 접히는 관절. 그 다음에 검지는 이런 식으로 3단으로 접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벙어리 손으로 다 붙어있는 채로 3단 접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해 주시면 좀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품들이 자꾸 걸려서 그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이런 허리 부품이나 다리 부품들 피해 주시면 허리는 거의 360도로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저기 합금 보이네요.
축이 합금인지 저 부품만 합금인지는 제가 열어보지를 않아서 그래서 허리는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 그리고 고관절 안쪽에는 이렇게 메탈 파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벌리는 각은 라쳇 관절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런 부품 걸리는 것 때문에 막 완벽하게 뻗어지지는 않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살짝 옆으로 이렇게 피해주면서 다리를 올리면 이 정도까지는 다리를 뻗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뒤로도 라쳇 관절 정말 튼튼하게 이 정도로 뻗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이러면 부품들에 조금 부하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극한의 가동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무릎 있는 쪽에서 이 정도로 딱 걸리는 곳까지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돌아가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무릎 라쳇이 엄청 세요. 근데 이제 또 이게 메탈 파츠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무릎은 이 정도 접어줄 수 있고요. 거의 90도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쪽 안쪽에서 가동이 되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라쳇 관절 소리 들리시죠? 이거 조만간 씹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세서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 여기도 반대쪽으로 살짝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와, 유니크 토이즈에서 이렇게 발목 가동을 넣어줬어요. 좌우 가동을. 그리고 여기 발등 위에 덮개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로도 살짝 앞으로도 살짝 꺾어줄 수 있는데 이 발목을 지탱하는 관절이 이 축관절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 극한으로 움직이다 보면 조금 스트레스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왕 합금 많이 넣어줄 거면 이런 부품도 합금으로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이 유니크 토이즈 갈바트론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발목이 이 축으로만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앞쪽에 닿아야만 딱 발목이 고정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균형만 잘 맞추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차렷으로 자립이 잘 되는데 고관절이 조금만 달라지거나 무릎 관절이 조금만 달라지면 예전에 마스터피스 메가트론처럼 앞으로 쏠리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무릎이나 고관절을 제일 자연스러운 각도로 맞춰주셔야 이렇게 일직선으로 자연스러운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워퍼 사이버트론 킹덤 갈바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토이월드 기사 옵티머스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제가 사실 도색 때문에 토이월드 기사 옵티머스를 구매를 했는데 은근히 두 개가 잘 어울리네요. 서로 떡대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이런 도색을 갈바트론이 좀만 더 가지고 있어줬으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작중에서는 되게 깨끗한 모습으로 나와요. 이제 나노로봇들이 변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좀 더러운 걸 좋아해서 좀 이런 토이월드 도색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니크 토이즈 갈바트론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사실 진짜 유니크 토이즈가 설계 자체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안 될 것 같은 걸 해주게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이번 제품도 역시 설계 자체는 되게 재밌게 잘 들어가 있어요. 물론 단점도 또 있지만 어쨌든 여기 무기 같은 거 여기 껴주셔도 되고 안 껴주셔도 되는 이 합금 무기 사실 비클 모드일 때 장착을 하는 거라 이렇게 무기 양쪽으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 안쪽에 조인트 빼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딸칵 이 안쪽에 조인트 구멍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프링 기믹이 작동하면서 알아서 딱 위치가 맞아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안쪽에 있는 조인트 딸칵 빼주면서 뒤로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 합금이 들어있는 다리 자체를 이 조그만 힌지 하나로 버티기 때문에 혹시나 크랙이나 파손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이런 식으로 합금 파츠가 위쪽으로 올라오게끔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합금 파츠를 이렇게 조인트 살짝 빼주면서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이 부품도 조인트 껴져 있는 거 빼주면서 바깥쪽으로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퀴 위에 있는 이 부품을 여기 조인트 걸려 있는 거 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딱 빼주고 넘겨주고 그 다음에 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서 이 부품을 살짝 위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바퀴를 가지고 내려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그 다음에 여기 발가락에 있는 조인트랑 여기 부품이랑 맞게끔 꾹 이런 식으로 딸칵 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를 빼주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품 살짝 올려주고 가지고 와주면서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이 두 개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무릎 각도가 조금 다르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릎 각도를 살짝 이렇게 딸칵 조절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서 합치면 돼요. 앞에 딸칵 소리 나게 그리고 뒤에도 뒤에 조인트도 이런 식으로 양쪽 두 개가 겹쳐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부품은 반대쪽으로 와 그리고 얘네가 여기가 메탈 파츠예요. 왜 이런 데에다가 합금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메탈 파츠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검은색이 있는 파츠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차량의 옆모습이 거의 완성이 됩니다. 야, 이 다리에서만 벌써 바퀴가 나오고 진짜 설계 잘한다.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 합금 파츠 이렇게 반대쪽으로 딸칵 하고 빼주고 여기 검은색 파츠도 반대쪽으로 여기 발목 옆에 부품 조인트 빼줘서 넘겨주고요. 바퀴는 여기 힌지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퀴 이렇게 내려주면서 이 부품은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바퀴랑 여기 발가락 옆에 조인트 이렇게 꾹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딱 빼면서 바깥쪽으로 넘겨주면서 미리 무릎 관절을 조금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해주면은 더 잘 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여기 뒤에 있는 이 조인트랑 앞에 있는 조인트 구멍이랑 맞게끔 딸칵 껴주고 뒤에도 이런 식으로 꾹꾹 껴주면 됩니다. 제가 변신할 때 이게 변신이 됐다라고 생각드는 게 이런 조인트들이 존재를 하는 건데 와 진짜 되게 세심하게 여기가 고정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조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가지고 올 겁니다. 여기 부품은 이렇게 스프링식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고세가 안 까지게 조심해 주시고요. 여기 고관절 위에 있는 이 파이프 파츠 살짝 올려주고 고관절을 앞쪽으로 가지고 와 줍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살짝 앞으로 고관절을 올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주면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바퀴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변경이 돼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맞물려서 들어가게끔 냅둬 주셔야 되고 여길 빼먹었네. 여기 부품 빼면서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갈바트론이 살짝 앞으로 숙여진 상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뒤에 있는 가운데 있는 조인트 여기 먼저 딸칵 하고 껴줄 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파츠 먼저 조인트 양쪽에 껴져 있는 거 이렇게 한쪽부터 살짝살짝 빼가지고 이렇게 꺼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클립 이렇게 풀고 여기도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팔뚝 있는 쪽 부품을 안쪽에 조인트까지 이렇게 가지고 올라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뒤로 빼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대쪽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안 껴져서 제가 살짝 갈았거든요. 갈았는데도 워낙에 이게 힘들어가지고 파손 안 나게 잘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딱 팔은 빼주고 이렇게 팔은 뒤로 넘겨주면 안쪽에 앞유리창 같은 부품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바퀴 부품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쑥 하고 빼줄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쑥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살짝 밀어 넣어주고요. 그리고 뒤에서 여기 앞유리창 부품을 이렇게 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주면은 옆에 창문 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준 다음에 앞유리창은 살짝 위로 올려주면서 위에서 한번 이렇게 살짝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머리 끝에 뿔 진짜 조심해주면서 여기 안쪽 부품 뒤쪽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뒤에 본체를 들면서 여기 앞쪽을 꺾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줬으면 살짝 부품 밑으로 가지고 와주면서 딱 이 위치에 안착할 수 있게끔 머리 뿔 조심해주면서 정말 잘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깨를 지탱했던 이 합근 파츠가 저기 조인트에 딸칵 하고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꾹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유리창 가운데 이 회전축, 여기도 메탈 파츠로 되어 있어요. 이 회전축을 이용해서 살짝 위로 가지고 올라와 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앞 창문이 될 준비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허리 뒤에 있던 부품은 빼서 뒤로 넘겨줄 거고, 그 다음에 이 부품은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려서 차 지붕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서 팔을 위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구멍이 있어요. 이 부분이랑 맞게끔 여기를 돌려줘서 조인트 나오게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아 이게 살짝 설계 미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구멍이 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살짝 탄성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손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부품 이렇게 살짝 내리고 여기 살짝 접어주고요. 그리고 팔은 끝까지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열어주고 안쪽으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차 윗부분이 완성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팔뚝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빼서 힌지 이용해서 접고 돌리고 다시 이렇게 닫아준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팔은 이렇게 위를 향하게끔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전하면서 조인트 맞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살짝 탄성 이용해서 꾹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살짝 접어주고 여기 부품 열어주고 팔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 부품 열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딱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팔뚝 부품 조인트 빼서 열고 이쪽으로 돌려준 다음에 다시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주먹은 잘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돌려서 여기 안쪽으로 꾹 하고 밀어 넣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부품을 이렇게 돌려서 가슴 안쪽으로 차량 창문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팔을 안쪽으로 살짝 탄성 이용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사실 이거를 탄성 이용 안하고 여기 라쳇 이용해서 들었다가 다시 내려도 되는데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준 다음에 팔뚝에 붙어있던 무기는 여기 가운데 텅 비어있는 저 구멍 쪽으로 안쪽으로 밀면서 살짝 톱니 안 걸리게 조심해서 이렇게 내려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꾹꾹꾹 해서 무기는 이 안쪽으로 톱니 안 걸리게 이런 식으로 밀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팔 가운데 있는 이 조인트 너무 꽉 안 껴주셔도 되고 그냥 고정된다 싶을 정도로만 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기 부품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쪽 조인트 구멍이랑 여기 조인트 맞게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부품 가지고 내려오면서 여기 조인트 구멍에 맞게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부품은 여기 힌지 이용해서 가지고 와주면서 가운데에서 살짝 조인트 맞게끔 껴주면 되고요. 와 이러면 거의 차량 모습이 거의 다 나와요. 이게 진짜 되게 복잡해 보일 순 있는데 한 번만 알고 나면 되게 쉬운 그런 변형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량 지붕에 있는 이 부품을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딸칵, 그리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안착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차량 창문을 펴주면서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이 부품을 이렇게 빼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안쪽에 있는 부품을 바깥쪽으로 살짝 빼준 다음에 그대로 여기 볼 조인트 이용해서 접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딸칵 딸칵,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도 꾹 하고 한번 눌러서 고정시켜 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검은색 조인트 딸칵,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 딸칵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검정 부품을 이렇게 펴주고요. 차량의 옆면 이쪽에 빈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여기 부품을 가지고 와서 이 검은색 부품끼리 연결해주고 여기 조인트 3개 맞게끔 이 차량 옆면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살짝 비틀어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끼면은 잘 안 껴져요. 그러면은 여기 천장 쪽은 누르고
여기는 살짝 대각선으로 올려주면은 이렇게 딱 하고 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검은색 부품 연결해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부품 이렇게 펴주고 여기 차 옆쪽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준 다음에 여기 부품 가지고 와주고 살짝 비틀면서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차량 지붕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서 딸칵 하고 고정시켜주고 여기 검은색 부품끼리 연결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품 여기 열어가지고 가운데 조인트를 연결해줘야 여기가 좀 더 모이면서 천장에 단차가 조금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돌려줄 거 다 돌려주고 이렇게 단차 정리 같은 거 해주시면은 유니크 토이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야, 아니 아까 전에 그 로봇이 이렇게 비클이 됐어요. 근데 사실 뒷부분은 이런 트럭 형태라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로봇 모드 보이지만 옆모습이나 이렇게 앞모습 야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클 모드로 만들어 주시면 바퀴 6개 정말 잘 굴러다니는 그런 좋은 설계 잘 가지고 있고요. 바퀴 같은 경우에는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폭신폭신하게 잘 굴러가고 사실 이 제품이 처음에 목업이 떴을 때 바퀴가 몸체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 아니냐는 그런 소리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막상 실제로 보면 바퀴 작은 건 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워낙에 묵직하고 조형 자체가 멋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비클 모드 시에 차량의 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열리는 그런 기믹 가지고 있고요. 안쪽에 사람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도 있기는 있어요. 뭐 앉는 좌석 같은 건 잘 표현이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밑바닥도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뿔 진짜 다시 한번 조심하셔야 되고요. 진짜 그냥 여기에는 팔이나 다리 조금 들어가 있고 와 여기 안쪽에 거의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그런 신기한 설계 가지고 있는데 대체 이건 뭐죠? 어디에 눌린 것 같은데 사실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품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기가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까져 있었고 그리고 거의 모든 대부분 분들이 여기 밑에 이 부분들이 다 까져 있을 거예요. 저기는 사실 닿는 부분도 아닌데 왜 까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웨더링도 아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여기도 진짜 까지는 부분이 아닌데 이상하게 까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메탈 파츠로 들어가 있습니다. 뒷부분이나 그래서 여기 위에 이제 차량의 천장 부분도 사실 갈라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그래 보이긴 하지만 진짜 깔끔하게 그런 구조로 들어가 있고요. 와 진짜 유니크 토이즈 이번에 일 냈어요. 품질만 조금 더 챙겨줬으면 좋은데 이제 없어질 회사라 그런지 품질 관리가 조금 미흡한 점 그리고 작중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합금 미사일 파츠를 여기 옆에다가 되게 빡빡하게 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옆으로 미사일 파츠를 껴줄 수 있고 이 미사일 파츠까지 껴주면 진짜 한층 더 무거워져요. 워낙에도 무거운 친구인데 진짜 이번에 유니크 토이즈 갈바트론 잘 나왔습니다. 이런 무기를 어디다 껴야 되는지 안 나와 있는 건 좀 아쉽지만 진짜 마지막 작품이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진짜 제품 자체는 잘 나왔어요. 대신에 품질이 조금 아쉬운 거 그런 것만 빼면 진짜 이런 갈바트론이 블랙맘바에서 복사하지 않는 이상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갈바트론 진짜 멋있어요. 비클도 멋있지만 특히 로봇 모드가 되게 떡대도 좋고 도색도 잘 들어가 있고 그런 파이프라인들의 뭐 몰드 같은 거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멋있게 잘 나온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유니크 토이즈의 마지막 작품 갈바트론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